장윤정 모친 육흥복 딸 돈 내놔라 소송 패소. 장윤정 모친, 장윤정 엄마 과곡을 발언 얼마나 오싹하길래?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흥복 씨가 장윤정 소속사 인우 프로덕션 측을 상대로 딸이 번 돈 7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하며 다시 한번 장윤정과 장윤정 엄마와의 그간의 흑역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2014년 6월 26일 장윤정의 모친 육흥복 씨는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딸의 돈을 내놓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가 전했습니다.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흥복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측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며 이 차용증에 따르면 육흥복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 육흥복 씨 주장은 소속사가 자신의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그러나 소속사 측은 소송에서 육 씨로부터 5,400만 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. 또한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윤정 씨가 자신의 수입을 모친 육흥복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장윤정 임신 소식에 폭언 담긴 장윤정 엄마 편지 무엇? 한편 장윤정 엄마 육흥복 씨의 내 딸 돈 내 것이다 내놔라 패소와 더불어 과거 가수 장윤정의 임신 소식에 장윤정의 어머니가 장문의 욕설과 폭언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낸 상황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